장례가 발생했을 때 고인의 가시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추모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무빈소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무빈소 장례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빈소 장례식이란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입관식 후 바로 발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불편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다면 무빈소 장례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조문객들의 방문 없이 기본적인 장례 절차만 진행하기 때문에 무연고자인 경우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사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무빈소 장례식장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례식 절차가 간소화됐고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 대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한 조문객들에게 접대해야 하는 식사 비용도 들지 않아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동안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이기도 했지만 간혹 추모보다 근조 화환의 개수나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각자의 체면을 세우며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빈소 장례식의 경우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빈소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와는 다르게 기간도 짧게 단축해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장례가 발생한 후 밤을 새워 조문객을 맞이하고 밤새 빈소를 지켜야 하지만 무빈소 장례식의 경우 빈소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례식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부담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소하게 장례를 진행할 경우 비용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계 가족끼리만 모여 고인을 모시고 추모할 수 있어 추모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고인을 기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무빈소 장례식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빈소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빈소가 마련이 되지 않아 고인을 안치한 후 유가족분들께서 머물러 있을 공간과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절차를 생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장례식 절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기존의 전통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생략하면서 소규모 장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이 단축되면서 빠르게 장례가 마무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례식 절차가 단축이 되고 소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생각하셨다면 조금은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객을 받을 순 없지만 유가족들끼리 추모의 마음만 진심이라면 온전히 추모하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문객이 없거나 받고 싶지 않은 경우 혹은 무연고자나 외국인, 부고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무빈소 장례식을 선택하곤 합니다. 간소화되고 조용한 장례, 경제적인 장례를 찾고 계셨다면 무빈소 장례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장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화장 전문 상조 SN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만원의 할인 혜택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화장 전문 상조 SN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